네, 안녕하세요. 좋은 상도 받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제 마이크 세팅을 다시 할게요. 마크가 저보다 키가 커서. 네, 저는 이제 광화문 새로운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조명 설계를 했는데요. 앞선 분들이 조금 이제 하드하게 설명을 하셨다면 저는 좀 약간 소프트하고 감성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땐 사실은 이제 제목을 제가 뭔가를 기록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록을 이 광화문 광장이라는 어떤 우리의 큰 이미지와 또 그것을 이제 빛으로 어떻게 기록을 할 것이냐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히스토리, 스페이스하고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라이팅 스토리를 가지고 풀었는지, 그 다음에 라이팅 디자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일단 스페이스하고 이 스페이스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요, 광화문 광장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서울 제가 이걸 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서울 사람들, 제가 좀 움직이면서 할게요. 우리 국민, 대한민국 사람 또는 서울 사람들에게 광화문 광장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하면, 광화문 광장 사실 조선 시대부터 6조라 그래서 6가지의 기관이 있었습니다. 광화문 앞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모이고 또 자연스럽게 거기서 많은 활동들, 정치도 하고 문화도 나누고 사람들이 많이들 모였었죠. 그래서 사진이 나왔던 18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역사적인 사진들을 좀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의 광화문 광장보다 산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서 보여서 직선적으로 봤을 때 시야가 굉장히 터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계속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900년대 초반부터 쭉 해서 1995년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이게 사건이라고 해도 일을 한 거죠. 우리 나름대로의 이 경복궁을 앞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를 이제 부시면서 저희가 이 광화문의 이 축과 뒤에 이 산과의 이 축을 만들어낸 1995년입니다. 그 다음에 쭉 죄송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우리가 2002년에 피파 월드컵 때 붉은 악마들이 또 광화문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함성을 질렀던 이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쭉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제 지금 2016년까지 피파 월드컵 때마다 빨간색 옷 입고 나가서 저희가 응원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보시면 광화문 광장은 세 번 바뀌게 돼 있어요. 언제 바뀌냐면 이렇게 해방 때 보시면 이렇게 조선 총독부까지 쭉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뭔가 막혀 있고 답답한 느낌들이 많이 나. 실 거고요. 그다음에 1990년에 요 부분을 이제 부시면서 이제 경복궁이 조금 앞으로 이제 복원이 되고,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이제 막혀 있으면서, 근데 이제 여기도 보시면 나무하고 요게 이제 경복궁 앞에 문을 이렇게 막고 있는, 광화문을 막고 있는 이제 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이게 약간 광장처럼 트여지게끔, 그래서 2009년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새로운 광화문 광장은 이제 좀 전에 우리 서울시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화문 광장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정신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 가장 보면 역사 위를 좀 걷고, 또 하나 우리가 쉰다, 그러니까 걷고 쉬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광화문 광장을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음이 풍성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이제 광화문 광장의 큰 이번에 변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광화문 광장이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면 광화문이라는 한자가 빛으로 통하는 문이다. 즉 우리가 라이팅을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뭔가의 빛으로 새롭게 뭔가 희망을 주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또 우리는 빛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빛으로 기록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광화문이라는 데 해석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스토리를 보시면
저희가 야간에 이제 광화문을 이제 오늘 이제 뭐 한국 분들은 너무 많이 걸으셨을 거고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오늘도 걸으실 텐데 광화문의 근처에 그 야간의 그 환경을 좀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야간에는 되게 특이해요. 광화문이라는 이 사이트는 오래되어 있는 전통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이라는 그 이 수변시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고 또 도로가 옆에 있고 많은 차들과 통행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살펴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광화문 광장을 기록하고 표현하느냐 또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고 무엇을 강조해야 될까라는 점을 굉장히 깊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 축에서의 그 주작대로라 해서 이 인왕산으로 해서 그 이 산에서 쭉 내려오면서 광화문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당연히 통로에서의 이 뭐랄까 사람 모이고 또 사람들이 활동하고 하는 그 주작대로의 정신을 계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비우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비울 것이냐. 그 다음에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순응하고 하모니를 갖게 조화를 갖게 할 것이냐가 저희가 굉장히 큰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 조선시대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바글바글바글 몰려있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 이게 한국의 심볼로서 또 아이콘으로서 또 이 주작대로의 이 선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선들이 보시면 이게 이제 과거의 것 또 옛날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것, 그다음에 현대의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무엇으로 이 괴리를 갭을 우리가 줄여줄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경 그 랜드스케이프 디자이너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랜드스케이프 디자이너는 나무라는 식재를 통해서 뭔가 갭을 좀 줄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런 수직적인 선들과 이 수직적인 선들과 이 나무들이 다 레이어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럼 우리는 빗으로 나와서 이 지하 여기도 지하로 연결되거든요. 이 수직적인 선들과 지하로 가는 이 라인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길 위에서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야간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빛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빛들이 연출이 되면서 새로운 활동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라이팅 컨셉은 어라이즈예요. 그 보시면 스카이와 하늘과 이 오픈 스페이스와 또 이 서페이스와 이 선큰이 전부 다 어우러서 하나하나의 빛들의 레이어드가 되고 이런 수직적인 선들과 또 역사와 문화가 접촉에 겹겹이 쌓여서 뭔가 되살아나고 깨어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라이팅으로 채운다기보다는 빛이라는 개념으로 채우자. 그러니까 라이팅을 한다는 거는 뭔가를 연출하고 강제적으로 보여주고 하는 거지만 빛이라는 거는 그냥 스며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자가 저희의 컨셉이었습니다. 네 가지 정도를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위에서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쏘지 말고 기구를 다 숨기자. 그래서 오늘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명 기구를 낮에 가도 보셔도 잘 모르세요. 조명 기구가 어디 있는지. 거의 다 인비저블하게 저희가 다 이제 연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잠깐 낮은 빛으로 좀 해보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능적인 조명으로 했다면 우리는 사람 위주의 사람들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조명 연출을 해보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콘트라스트를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뭐 불쾌하다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고 그림자를 어둠을 좀 만들어서 어둠과 밝음과 그 다음에 빛들을 좀 더 즐기게 해주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은 조금 전에도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미디어 파사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다이나믹하게 새로운 활동들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자가 저희가 네 가지의 원칙을 정했던 일입니다. 그 네 가지 일을 한국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의 광화문이라는 단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한국에서만의 그 경관을 볼 수 있다면 뭐가 볼 수 있을까로 저희가 한국의 한국화를 생각했어요. 동양화를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는 그 동양화를 그릴 때는 농과 담으로 그리죠. 진하게 먹물로 그리고 여백으로 남겨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진하게 농과 담백하게 그려주고 여백을 남겨주고 그것을 링크해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하이어라키는 이제 농중담이라고 이제 결정을 했고요. 이 농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작은 빛을 죄송합니다. 작은 빛을 밀도 있게 하자. 많이 양을 작지만 나눠서 많이 쓰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이라는 거는 이 작은 빛과 담백하게 여백으로 쭉 깔리는 빛을 링크해서 라인으로 잘 보여주자. 그 다음에 담이라는 거는 조금 더 높이 있고 이제 그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전체적인 조도로 확보해 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조명 기구의 개수를 줄이고 사람들이 여백을 느낄 수 있게 해주자가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그 하이어라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농중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사진을 안 하고 좀 이따가 브이로그로 막 떨면서 찍은 브이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보다는 사진이 한 씬에 나오질 않아서 제가 브이로그로 찍었는데요. 그 보시면은 이제 제일 밝은 곳은 사실은 이제 요 광장 만남의 광장 그 쉼터들이에요. 만남의 광장하고 여기 사계정원 여기가 이제 제일 밝게 밀도도 제일 많고 빛의 양도 많고 그 다음에 밝기도 제일 밝은 거죠. 사람들이 제일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색온도도 살짝씩 다르게 그렇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조도 시뮬레이션 돌려서 조도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조도 기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이팅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지금 순서들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벨 라이트 레벨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요거는 처음에 제안했던 제안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요 사이트하고 요 가운데 광장 부분은 조금 다르게 빛의 밀도나 뭐 빛의 그 이 밝기를 좀 다르게 가져가자서 처음에 이제 요렇게 레벨을 가지고 가자라고 해서 여기 지금 가로등 그 차도에 가로등들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동상은 여기 처음 계획은 있었는데요. 여기 있었고 사실 세종대왕 동상이 이제 얘 처음에 계획할 때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떻게 잡을지가 지금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저희한테 숙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면 섹션을 끊어서 보면 저희가 이 설계를 할 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구들이 보이지 않고 다 숨어서 이제 설치를 하자.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기구의 개수를 줄이고 심플하게 하자. 그 기구 개수가 너무 많으면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이제 메인터넌스를 할 때 기구 개수를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 사냐, 뭐 뭐를 하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와트 수나 이제 기구의 밝기라든지 표현하는 것들을 굉장히 그 작게 종류를 작게 하면서도 그 이 개수를 줄이고 그 대신에 띄엄띄엄 설치하거나 조밀하게 설치하면서 빛의 밀도를 조정하면서 이 디자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구 종류는 보통 한 총 8개 정도 되어 있고요. 특수 조명은 여기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과 큰 이제 대로에서 이 도로 조명은 사실은 이제 양측 배열이었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고 주위를 봤더니 중간에 이 건물에서 나오는 빛들 여기 특히 이제 KT 사옥이나 높은 건물에서 나오는 이제 미디어 쪽에서 나오는 빛들이 굉장히 상당히 생각보다 광장이 밝게 보이고요. 또 이제 이쪽 그 세종문화회관 쪽에서 또 보이는 건물들의 조명이나 그 미디어 파사들이 굉장히 밝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의 빛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굉장히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공간에서 너무 많은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게 굉장히 큰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빛이 높은 거는 사실은 이 공간에서 이 정도의 그 보안등 정도만
그 6m 정도 폴에 보안 등등. 근데 원래 저희가 4m를 하고 싶었지만 그 6m를 한 게 사실은 이제 개수를 줄이고 약간 높이를 높이고 좀 띄엄띄엄띄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좀 높이를 이제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이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모뉴멘트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하고 이제 세종대왕 동상 때문에 이 모뉴멘트를 그렸지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이 부분에서 광화문이 딱 보였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 딱 섰을 때 지금 이제 이 씬이 나중에 저희가 브이로그로 보여주겠지만 여기 섰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게요. 그냥 광화문이 섰을 때 이쪽 광장에 섰을 때는 광화문만 보였으면 좋겠다. 광장에서 그 다음에 이 옆으로 왔을 때는 이 숲 쪽 이쪽으로 왔을 때는 완전히 단절되진 않았지만 숲의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개의 공간이 좀 다른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으로 보안 등에 대한 이제 기준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안 등에 대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여긴 보행 등에 관한 것도 너무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은 글레어가 없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거의 수목투사 등으로 저희가 기본 조도들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볼라드들이 이제 숨어서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뉴멘트에 대한 조명이 있고 가로등은 그래서 여기서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편측 배열로 해서 저희가 조도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충분한 조도가 나와서 그래서 편측 배열로 이 가로등만 편측으로 설치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보안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트리 조명이 있고 그다음 볼라드가 있고 그다음에 스트림 라이트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요 인그라운드의 그 지금 매입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스템 라이트와 그다음에 요 들어가 있는 이제 동상들이 있는 여기에 보이는 이 투광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보시면 이 스트릿 라이트고요.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은 세종대왕 동상은 이제 요 나무 사이에 숨겨서 되어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은 길 건너에 가로등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에밍을 잡아서 그렇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서 낮에 아마 보셨던 분들은 조명기구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세요. 솔직히 그리고 밤에만 조명이 들어와서 굉장히 기분 좋은 공간이다. 쾌적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저희가 가장 초점을 맞춘 거는 기분 좋은 공간이었어요. 와서 쉬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뭔가 계속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 공간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이제 그 굉장히 낮은 조도의 그 설계들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이 보안 등에 관한 얘기들이 보안 등이 양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기를 과감하게 없애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광장에서 여러분이 서서 보시면 이 광화문이 정말 직선으로 딱 보이게끔 저희가 디자인해서 굉장히 그 심볼이 정말 심볼로 보이게끔 그렇게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에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월대 복원인데요. 이 월대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높게 설정이 돼서 왕의 행사를 했던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관에 이제 들어가면서 인사하러 들어가고 회의하러 들어가고 이럴 때 살짝 높은 건데 지금은 이제 축이 틀어져 있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올해 10월에 완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디자인에서 월대를 복원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을 6시부터 23시까지 어떻게 켜야 된다로 썸머에는 6시부터 들어오고 윈터에는 20시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100%의 빛을 켰을 때 4000K로 들어가고 점점 이 시간을 느낄 수 있게 역사를 아까도 저희가 역사를 켜켜이 쌓여서 레이어드 하는 게 굉장히 큰 저희의 그 디자인 컨셉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표정을 가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의 표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레이어들이 시간과 공간이 레이어드 되게끔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히스토리 가든인데요. 그 요게 이제 이름들이 사실은 조금 저희가 그 디자인 할 때랑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은 타임 가든이라고도 하고요. 뭐 지금은 요 왜냐하면 이게 히스토리 가든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여기가 타임 가든, 여기는 역사 광장이에요. 그래서 이름들이 지금 이렇게 공간이 공간마다 이름들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왜 여기는 이렇게 나냐면 가로등의 디자인은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걸로 변경이 됐어요. 여기 이 디자인 딱 변경된 이유는 조금 더 광화문이 확실하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컷오프 스타일로 저희가 아예 바꿔버리고 그 대신에 광장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여기 보시면 역사 물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여름에 발 담그고 되게들 좋아하세요. 역사 물길에 이제 역사들이 쫙 새겨져 있는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역사 물길 같은 경우가 요 뒤편에서 하나 시작하는데 여기 지금 CG가 없어서 제가 이 CG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디자인할 때 그렸던 CG여서 여기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역사 물길이 시작해서 거의 한글 분수까지 쭉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이게 분수까지 이어져는 이 물길을 따라서 디자인을 하는데 물길이 이 역사 물길이 있는 쪽은 이제 물길이 보이게끔 디자인했고요. 이렇게 보이는 쪽은 사실은 저희가 약간 높게 아까 여백을 가지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명 개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개수를 줄이는 대신에 저희가 좀 더 넓고 와이드하게 보이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또 타임 가든이 그 옆에 있어서 이제 아까는 역사 광장이고 타임 가든인데요. 여기도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그 네, 굉장히 아늑한 공간들이고요. 여기도 이제 스텝 라이트로 주로 그 스텝 라이트와 그다음에 여기 그 이 그 언더 라이트로 해서 플러돼서 요런 데가 다 플러돼서들 보여 주고 그다음에 스모 수사 등이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 정원인데요. 4개 정원은 이제 지금 요 공간이고 제일 넓은 공간이고 그 가장 저는 이제 기분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4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시기도 하고 되게 좋아하시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여기도 이제 저희가 요거는 이 볼라드는 요거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아졌어요. 저희가 요때는 좀 표현한다고 조금 더 크게 그리긴 했는데요. 요거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정도의 스케일감으로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정원에도 수목투사 등 아까 그 8개의 조명기구 중에 하나죠. 4개 투목투사든가 그다음에 볼라드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길인데요. 이게 물길 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가셔서 아마 보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해치 광장인데요. 해치 마당인데요. 이 해치 마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미디어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너무 밝아지면 전체적으로 너무 피곤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서 이 미디어 때문에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는 계획은 좀 더 밝게 계획이 됐었는데 미디어가 설치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과감하게 조명을 다 없애고 그냥 이 벤치 밑에만 조명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서 봤을 때는 빛으로 인해서 피곤하지 않게 그다음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전혀 이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요. 역시 수목투사등은 거의 수목투사등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좀 높여서 수목들이 좀 더 화사하고 밝게 보이게끔 예,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데크마다 그 앞에 이제 마당인데요. 거기는 이제 데크에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 바닥에 이제 조명들을 흩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만남의 그 광장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요. 여기도 이제 처음에는 광화문 라운지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만남의 광장이 이름이 그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문화의 광장, 만남의 광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가서 보시면 이렇게 조명이 1W짜리 작은 조명들이 흩뿌려져 있어서 또 그 나름대로 굉장히 또 그 운치가 있고 또 빛을 좀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분수 조명인데 이제 계획에는 분수가 사실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요 분수가 요것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요 분수가 살아 있고 수목이 있고 요쪽에 이제 한글 분수가 저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조금 저희가 계획했을 때랑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저 들어갔을 때 그 여기는 이제 거의 입구거든요. 입구 쪽에서 봤을 때 이 빛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보다는 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린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들면서 걸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광화문 광장하고 또 다른 게 저희는 이제 조명 기구 설치 위주로 저희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장 숲 같은데 보시면 영상이 좀 떨리네요. 보이겠죠? 아까는 영상이 괜찮았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한글 분수에 이제 대회.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다시 좀 틀어 주시죠. 안 돼요. 예. 예. 또 보시면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즐거워 하시고요. 이렇게 작은 이제 볼라드 조명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분수 조명들은 저희가 설치했다기보다는 분수하시는 분들이 같이 RGB 컬러로 설치를 했고요. 예, 여기도 이제 RGB로 아까 설계랑 좀 다르게 RGB로 이제 우리는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린마당에는 이제 바닥에다 조명을 흩뿌려 놔서 그 다른 데 조명을 좀 보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주변이 굉장히 밝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조명만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열린마당의 바닥에다 조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화문 좀 전에 말씀드린 광화문 계단인데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 여기 광화문 계단에 빛을 굉장히 좀 약하게 넣고요. 미디어가 굉장히 그 내용들이 좋기 때문에 미디어를 많이 즐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상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저희가 조명을 했는데 기단부에 조명을 밝혀주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조명을 해서 얼굴을 밝혀주는 네, 그렇게 에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궁금해들 하셔서 저희가 막 해서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종대왕상 뒤로 가시면 여기가 이제 들어가서 해치마당에서 이제 보시는 여러 가지 홍보실이 뒤쪽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접 조명들과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워낙 조명이 잘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조명을 시설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예, 됐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간접 조명들을 다 활용을 했고요. 네, 사계 정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까 그 노트로 해서 기본적으로 나무가 그 주변이 밝다 보니까 굉장히 조도 확보도 되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걸으실 수 있는 예, 그런 공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 광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광장 전체가 보이게끔 했고요. 시간의 정원에서는 유구전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물길이에요. 물길에서 쭉 시작을 해서 이제 한번 이어지고 또 앞쪽으로 이어져서 한글 분수까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면서 조명기구 어디 숨겨져 있는지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됐네요. 네. 그다음에 역사 물길 아까 네, 없었던 CG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빨리 네, 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가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